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가 18일 예정됐던 회의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내 처리는 어려워졌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가 이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서성난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어떤 의무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해나가야 될 부분들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이 바뀌고 이것을 개정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된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것을 담아가지고 교육공동체 조례안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양당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실제로 해당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인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2,300여 건의 찬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여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